맞아, 치를 치는 프랑크의 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떨지 정현모 PD 특파원.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셨던 파리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정상회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일단 정상회담 분위기는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의 정상회담은 자정 무렵까지 이어지면서 특별한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조치를 강조하였고요. 이곳에 많은 언론들 역시 북한에 대한 경계의 시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소리 같은 게 정말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울립니다. 늘. 아,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과도한 애들이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이 있을 건데요. 아, 예, 제가 그래서 특별히 프랑스인 한 여보세요? 예, bonjour à tous. Je suis Fabien Youn en direct de ma ville natale, Paris. 안녕하세요. 프랑스인 파비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한불 우정 콘서트 MC 맡았잖아요. 아, 네, 아주 뜨거웠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도 보고 그리고 BTS도 와서 정말 BTS 팬들이 정말 많이 몰려와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프랑스 수능이 있어요. 한국어 채택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뭐 어쨌든 진짜 네. 애써주셨고요.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가웠습니다.